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가족과의 이별을 먼저 경험한 도너 패밀리를 위한 동료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8회로 진행하며 수료자들은 신규 도너 패밀리를 위로하고 심리적인 치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가 다음 달 세 차례로 나눠 2022 여름 청소년 청년 대학 주바라기 선교 비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서는 말씀 특강과 찬양 콘서트 등을 진행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전국 노회에 여름철 재해 예방과 관리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합총회는 공문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2022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예성총회는 메타버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중생,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